저는 몇 개 못 팔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하. 아, 저 퇴근했는데요. 엄청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워라밸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미로 한번 유리공예 취미를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소질이 좀 있으면 공방 창업도 꿈을 꾸고 있거든요. 혹시 같이 꿈꾸시는 분들 함께 떠나볼까요? 선생님, 여기가 경기 공방학교인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경기 대표 공방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들기도 예, 예. 좋아하고 아, 예. 또 이제 취미 생활로도 하다가 공방 창업도 꼭 해보고 싶어요. 그 이제 유리 목걸이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네. 왜 그러면 이거를 해보셔야 앞으로 이거를 창업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약간 테스트죠. 네, 이거 보안경이 꼭 필수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네. 눈이, 이게 온도가 1500도가 넘기 때문에 네. 빛이 굉장히 세요, 자외선이. 네. 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정말요? 예. 그 다음에 앞치마, 기본적으로. 앞치마. 예, 앞치마를 네. 매주시고. 네, 다치지 않도록 꼭 안전장비 착용하시고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블루에서 작업하는 그 공예는 지금 제가 알기로 유리밖에 없어요.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네요. 만들어놓은 작품은 이쁘지만 네. 만드시는 분들이나 과정. 작업들은 네. 쉽지가 않아요. 와. 자, 누르세요. 세게 누르세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와. 나뭇잎 모양이 찍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네. 와, 나뭇잎 모양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네.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착용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와, 이게 한 램프 워킹을 통해서 하니까 가마로 굽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그렇죠. 시간대. 가마는 창업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창업 노하우는 우선은 저희가 생각할 때 우선은 각자 자기가 그 아이템을 선택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 이 유리만 가지고는 요새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분야도 그렇고 해서 매칭으로 해서 좀 컬러도 그렇고 디자인을 좀 더 개발.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가르쳐 보셨는데 소질이 기자만 해라 아니면은 뭐 창업도 해봐라 도전해봐라 소질이 있으신데 방송용 멘트 진짜로 취미로 취미로 네, 본업은 경기 공방학교는 경기 대표 공방 부문과 예비 창업자 부문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유리 목공 도예 분야 등 5개 대표 공방은 홍보 및 시설 개선 자금을 최대 1,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예비 창업자 15팀을 선발하여 실무, 사업화, 마케팅 등 창업 교육과 최대 1,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방학교 퇴근 후 공방 창업 도전기 성공! 공방 창업 꿈꾸는 분들 모두 경기도 공방학교로 오세요! 오세요.